자, 능률 게임 1-3 볼게요. 자, in addition 하면 게다가죠. 자, 게다가 나는 바래. 누가 무엇 할 것을 바라니? You'll become a thrifty person, not a stingy one. 자, 이거 단어 아셔야 됩니다. 우리 thrifty가 뭐야? 검소한. 여기에서 이제 온 우리 thrift라는 단어가 절약, 검소예요. 검소. 검소. 나는 너가 검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무엇이 아니라 우리 stingy하면 뜻이 뭐야? 그렇지, 인색한. 단어는 둘다 아셔야 됩니다. 인색한 one 하면 이거 one 사람이겠죠? Person. Person을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thrifty한 사람이 되길 바래. 검소한 사람들은요, don't spend money. 돈을 쓰지 않아. 어디에다가? Unnecessary things. 불필요한 것들에다가 돈을 쓰지 않아요. On the other hand, 자, 반면에 stingy people, 이 인색한 사람들은요, 우리 hardly, hardly는 뭐야? 거의 무엇하지 않다라는 부정어죠, 부정어. hardly는 부정어입니다. 거의 뭐 하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아. 부정으로 가셔야 돼요. 자, 우리 근데 hardly at all. 우리 부정어 다음에 at all 나오면요, 전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혀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돈을. 돈 자체를 거의 쓰지 않아요. Not at all, hardly at all. 이런 식으로 부정어랑 at all 붙으면은 전혀 혹은 거의 못하지 않다 이거예요. 부정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they are obsessed with. 우리 be obsessed with 하면 무엇에 집착하다죠? 이거 표현해 오셔야 됩니다. be obsessed with 명사. 무엇에 집착하다. be obsessed 수동으로 쓰여요. 이렇게. 그들이 어떤 생각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저희 때문에가 어디까지겠니? 때문에가 여기까지죠. 자, 어떤 생각에 집착하는지. 자, 이 생각의 내용이 대시 나왔네. 자, 그래도 이 대신 동격이겠죠? 동격이겠죠? 즉, 뭐야? 이 생각의 내용을 받아주는 거잖아. 누가 무엇 한다는 생각이니? 돈은 절대 쓰여져서는 안 된다. 자, 이 동격이기 때문에요. 얘는 뒤가 완전하지. 뒤에 빈 곳이 없어요. 관계사일 땐 뒤에 비어 있지만 동격은 안 비어 있죠. 돈이라는 것이 절대 쓰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그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 우리, they become puppets. 그들은, 저 어떤 puppet, 우리 puppet이라고 하면은 꼭두각시 인형이에요. 이거, 알죠? 이거, 이거. 근데 that are manipulated by money. 우리 manipulate 하면 조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는 그런 꼭두각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우리 want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to가 나왔네. 나는 너가 무엇 하길 원하다죠? 나는 너가 돈을 쓰길 바래. 근데 어디에다가 써요? What you really enjoy. 자, 여기에 what은 무엇 하는 것이라는 관계사로 쓰인 겁니다. 너가 정말로 즐기는 것. 이 즐긴다 여기가 비어 있죠? 너가 정말로 즐기는 것에다가 쓰길 바래. Such as 예를 들어서 뭔가요? 두 가지가 나왔네. ing 두 가지가 나왔죠. 병렬로. 첫 번째는 watching. 자, 이게 첫 번째죠. Your favorite movies. 제일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무엇 하는 거예요? Going to art exhibitions. Exhibition 하면 전시회잖아. 전시회. 예술 전시회 간다든지. 둘다 남친이 있어야 할수 있죠. 이두 가지와 같은 너가 정말로 즐길 수 있는 것에다가 내가 너가 돈을 쓰길 바래.
이랬죠? 자, 그런데 and instead of 요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잖아. 우리 instead of 다음에 명사 나오죠? 명사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것이 나왔죠. 것. 동명사로. 자, 뭔가를 좋아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merely 하면 단지예요. 자, 즉 단지 because it is expensive. 단지 그것이 비싸다고 해서 뭔가를 좋아하는 것 대신에 여기까지죠. 이해되시나요? 단지 그것이 비싸기 때문에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 대신에 자 우리 여기도 명령으로 나왔네요. 뭐 해라. 노력해라. Develop your own taste. 자 당신 자신의 어떤 우리 테이스트 하면 이게 맛도 있지만 취향이란 뜻이 있어요. 취향. 당신 자신의 취향을 발달시키려고 노력을 하래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별표? When it comes to 명사. 자 그랬을 때 자 when it comes to 명사 하면 무엇에 관해서라는 뜻이에요. 명사에 관해서라면 즉 우리 precious 하면 귀중하니고 beautiful 하면 아름다운이죠. 그러니까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에 관해서라면은 당신 자신만의 어떤 취향을 기르려고 노력해라 이거죠. 이래서 when it comes는 표현입니다. when it comes to something, something에 관해서라면 요 뒤에 거에 관해서라면 당신만의 취향을 기르려고 노력하래요. 자, 그리고 자 finally 자 마지막으로 자 명령이 계속 나오죠. be glad 무엇 하라 기뻐하라. 자 무엇 해서 기뻐하다. 우리 감정 나왔는데 그 다음 투부정사 나오면 무엇 해서 원인이에요. 무엇 해서 to share your money with others. 우리 share A with B. A를 B와 공유하다. 이렇게 share with가 나옵니다. 애를 B와 공유를 해서 그래서 기뻐해라 이거죠. 당신의 돈을 타인과 써서 기뻐하래요. 만약에 당신이 make donations, make donation 하면 기부하다죠. 누구에게? People in need. 우리 in need 하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움이 필요하니요. Peopl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당신이 그런 사람들한테 기부를 한다면요. 당신은 보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긍정적인 influence, 영향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대시 나왔네. 그러고 나서 우리 어디가 비어 있어? have 다음이 지금 비어 있죠. 돈이 진정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I hope. 나는 바랍니다. 대시 생략됐고요. 누가 뭐 하길 바래? You'll keep my, 자, 우리 keep in mind. keep in mind 하면 무언가를 명심하다요. 명심하다. 자, 그래서 나는 당신이 첫 번째로는 나의 조언을 명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grow to 동사 하면은 자 우리 동사가 먼저 나온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을 때 얘가 선후 관계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렇다면은 앞에 거 하고 그리고 무엇 하다. 이거 결과, to 부정사의 결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과. 이게 뭐냐면은 자 어른이 되기 위해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 너네가 뭐가 되기 위해 자라니? 자라는 거죠 그냥. 이런 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자라서 이게 첫 번째잖아.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되어라. 자라서 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He grew up to b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 자라는 게 아니잖아.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이거죠. 선후관계가 있잖아. 맞죠? 나는 너가 조언을 명심하고 그리고 자라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 An adult, 어른이. 근데 어떤 어른이야? Who uses money wisely.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어른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바라는 것의 내용이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